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입지로 하차했죠? 159페이지 하차이고, 입지로 하차는 맞죠? 그죠? 저번에 프린트는 다 갖고 오셨죠? 저번 주 프린트. 같이 이제 보시면서. 15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입지로 하차에 맞죠? 그죠? 이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죠? 저번 주 거. 그래서 3개월 코스니까, 159페이지. 입지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입지론입니다. 입지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출제 빈도가 낮아요. 입지론은 왜 그러냐면 이 입지론이 19세기와 20세기 이론인데 지금 21세기니까 현실과 부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입지하고 주거입지가 있어요. 산업입지도 있고 주거입지가 있는데 서양이 산업이 발달됐고요. 동양은 풍수지리를 따져요. 서양 쪽이 이제 훨씬 발달이 되면서 동양은 이제 풍수지리나 명단자리 같은 걸 땄기 때문에 검증이 잘안 됐기 때문에 주거입지는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현재. 그럼 산업입지로 위주로 가야 되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인데 1차는 우리가 농업입지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번에 티넨, 그죠? 그래서 이 농업입지론이 티넨이 얘기합니다. 농업입지론. 그래서 농업입지론이 티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저번 시간에 왜 티넨의 입지교차, 위치지대설이라는 거 배워보셨죠? 티넨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공업입지론이에요. 자, 공업입지론은 2차 산업인데 요게 베버이론만 나왔다가 내시가 처음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 베버 위주로 좀 가졌으면 하고요. 3차가 서비스업입니다. 상업입지론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많으나 우리가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네일리, 허프 얘네들 3명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럼 어떻게 암기 기법을 하냐면 농업은 몇차 산업이죠? 1차. 한 명이 중요한 거죠. 그죠? 공업은 2차니까 2명이다. 레시하고 베버인데 베버 위주로 좀 가지고 가시고 레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만 좀 우리가 보고요. 자, 3차는 3명이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얘 3명. 3명이 다진 아니지만 얘 3명이 가장 많이 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농업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일단 가볼게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저번 시간에 트윈 이론은 했었죠. 그죠? 요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162페이지 가시면은 공업입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62페이지입니다. 공업입지론이죠. 아까 2차니까 두 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총수익을 늘리려고 그래요. 총수익을 늘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익을 올리려면 순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려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거든요. 그럼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순수익이 된다. 그럼 비용은 많이 해야 돼요? 비용을 좀 적게 해야 돼요. 적게. 수익은 좀 최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학자가 베버예요.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은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최소 비용. 그래서 베버라는 학자가 만드는 생산 비치우쳐서 공급 입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입니다.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를 제일 강조해서 수송 비용이 최소화 되고요. 그래서 이 수송비라는 자체는 제품과 원료에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무게와 거리를 곱했을 때, 무게도 작아야 되고, 거리도 가까워야 되니까,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비가, 요즘은 이제 인건비라고 합니다. 인건비용도 최소가 돼야 되고, 자, 공장끼리 모여있는 거 이제 우리가 보시잖아요. 공장끼리 모여서 직접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우측에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개요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배보의 3대 인자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이지만 이 중에서 무슨 비를 제일 가장 중요시겠나요? 운송비죠. 수송비입니다. 자, 넘깁니다. 넘기면 다 쓸데없고 제가 하라는 것만. 지금 164페이지에 3번에 최소 비용 내용이 있죠. 그러면 운송비는 그냥에 대어 최소가 돼야 돼요. 노동비는요. 최소. 집적이익은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저번 주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주 프린트에 20번 문제가 예문제거든요.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배보는 공업입지론에서 기업의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수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수송비, 인건비는 최소인데 집적이익은 최소미가 최대가 됩니까? 최대가 되겠죠. 이것만 좀 체크하세요. 그죠? 이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위에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이제 그 이 1번, 2번, 3번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보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생산비에만 공급만 치우셔가지고 이 레시는 공장이 돈을 벌려면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그럼 최대 수요를 주장했죠. 시장이 확대되고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럼 얘는 수요를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레시는 그냥입니까? 최대 수요 이론입니까? 그럼 배보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최대 이윤 지점을 찾고자 했을 때 레시는 수요가 최대인 점을 찾는 거죠. 최대 이익.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공장 입지는 비용 극소화, 수요 극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시장 중심지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가시는 3번 가볼게요. 배보의 이론이 수요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해서 레시는 그냥입니까? 이 수요를 강조했습니까? 수요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자, 일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비용이죠. 비용은 그냥입니까? 비읍 들어갑니까? 그 레시의 비읍 들어가요? 배보의 비읍 들어가요? 수요는 시옷 들어가죠. 그럼 최대 수요는 4시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 안 나왔다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요것만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의론이 15년 전에서는 예의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밑에 195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원료의 구분이 나의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 원료, 165페이지 맨 밑에. 보편 원료는 뭐냐면, 물이나 공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입니까? 아무 데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국지 원료는 강물 자원은 그 장소에만 원료가 나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이라는 거는 제가 먼저 공업 입지 형태에, 자,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묶어서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지에 대한 그 공업 입지 형태는, 배보가 수송비를 지향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이라는 거는,
원료가 나는 그 산지에 있자는 거예요. 원료 지향. 그 원료가 나는 지향형으로 가자. 그래서 원료 산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지향은 소비자가 많은 곳에 가자는 거예요. 시장 지향은. 그래서 시장 지향은 시장 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소비자가 많은 곳으로 입지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럼 공장이 자, 이 제품을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원료가 들어갑니까?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요.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 국지원료, 편제원료라는 거는 그 지역만 나는 원료예요. 그죠? 그래서 국지원료라는 것은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광물자원은,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편제한 이 원료 지향이 낮고요. 그 다음에 보편이라는 것은 물과 공기입니다. 그럼 물과 공기는 어떤 특정 장소에만 나야 아무데나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소비지에도 있죠. 여기서 바로 물하고 공기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료를 잡는 게 수송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 돌침대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장수 돌침대는 어때요? 별이 다섯 개. 그럼 이건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그럼 원료가 무겁죠. 원료 산지 입자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경우는 청량음료나 아니면 맥주는 자, 보편 원료가 들어가니까 시장이 낮고요. 보리라는 것도 그 지역에서만 나지만 돌하고 보리 중에서 보리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끌고 와서 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료 지향은 원료에 대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석회석이 있고 시멘트가 있다 봐봐요. 그럼 시멘트가 제품이고 석회석이 원료입니다. 원료가 한 1000kg 나가고요. 킬로그램. 그다음 얘가 100kg 나간다면 자,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게 낫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가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에요. 증가한다, 중량이 감소한다. 감소 산업은 원료가 무거운 데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공병하고 맥주를 보세요. 그럼 공병하고 맥주 중에서는 누가 더 무겁죠? 맥주가 더 무겁죠. 제품이니까. 그죠? 그럼 제품이 더 무거워서 이게 더 무거워요. 물과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1000kg이고 얘가 100kg이라면 자, 원료가 무거워요? 당연히 제품이 무거워요. 제품이 무겁죠. 그럼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있는 게 낫나요? 시장 지향이 낫죠. 그죠? 일로 되면서 중량이 점차 감소합니까? 중량이 증가합니까? 증가죠. 이런 산업은 우리가 이런 시장 지향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량음료나 맥주공장 같은 거는 수도권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패하기 쉬운 원료, 통조림, 꽁치 통조림 같은 건 사기가 쉽죠. 그럼 그냥입니까? 원료 지향이 낫습니까? 낫고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 빵이나 두부는 상하 쉽죠. 그럼 시장 지향이 낫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계 보시면은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치계. 166페이지 자치계 원료 지수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원료 지수는 장상 지수라는 건 학기론에서는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 지역만 나는 국지 편제가 있어요. 현재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 이게 1보다 크다는 거는 위에 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료 지향이 낫겠죠. 무슨 지향이 낫다? 근데 만약에 1보다 작다면은 제품이 더 무겁죠. 그럼 시장 지향이 낫고요. 아무데나 입지한다는 건 똑같다면은 자유 입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입지 중량은 2로 비교해요. 얼마로 비교한다? 2. 거기 보시면 입지 중량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래서 이거는 원료 지수가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2로에 비교해요. 그죠? 2보다 크면 원료, 작으면 시장, 같으면 입지 중량이 자유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좌측에 보시면 원료 지향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어느 산지에 있는 게 중요해요. 원료 산지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국지원료, 편지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이죠. 원료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 상황이고, 제조 제품이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멘트 공업. 원료의 부패가 심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치 통조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 지향은 제품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보다 크죠? 그럼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죠? 제조 과정에서 무게가 부패가 늘어나는 중량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증가고. 원료보단 제품이 부패하기 심하죠? 소비자, 소비시장에서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요에 민감하게 재화를 생산하는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노동지향형은 제가 하려는 것만 그냥 나만 생각하세요. 섬유, 피복, 신발 같은 거는 노동지향형이 임금이 좀 많은 지역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임금이 저렴한 지역이 있어야 돼요. 저렴한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동비 비중이 큰 데로 가야 되고, 리을은 직적이라는 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보시면은 수송비 비중이 적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술 연관성이 높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끼리 원료 공급지나 소비재 시장에서 입지해서 비용 절감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해 보시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게 뭐냐면, 자동차는 유리나 타이어 만드는 굉장히 멀리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수송비 비중은 적지만 연관성이 높은 산업끼리 모여 입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지향형은 적한 지점으로서 소비시장과 원료산지에 이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해 보시면 원료 수송수단이 안 바뀌어요. 수송수단이 바뀌어요. 그런 이적 지점이 이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곳에 입지하자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저번 주 프린트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좀 전에 그 시멘트 공장 아시죠?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석회석이 무겁습니까? 중량이 감소하니까 원료장은 맞죠. 근데 보편입니까? 국지입니까? 국지. 그 지역만 아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국감원. 자, 그럼 감소산업은 원료장은 맞는데 앞에가 보편입니까? 국지입니까? 국지. 편제 원료가 되겠죠. 그죠? 따라해보세요. 국감원. 제가 만들었어요.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호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공업입지로는 출제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 위주로, 요 순서 위주로 가서 가져가시고, 이건 작년에 딱 한 번 나왔고, 10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원료지향과 시장지향이라는 게 있죠. 요거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167페이지 가시면 상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오히려 상업지론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넘기시면은, 자, 제가 하라는 것만 넘기시면 상권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상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 상권은 어떻게 돼요? 상가가 흡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1번,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쪽으로 항상 안 변해요? 유동 쪽으로 변해요? 2번, 임금 밀도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지역 면적이 넓고 소득순위 높아야지만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도시보다 넓은 공간, 즉 지역경제를 또 형성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건데 2번까지만 좀 체크하시고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간지 시험 문제냐면, 잠깐
우리가 17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맨 밑에 상권의 획정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 시험 문제 얘는 한 줄로만 분산시장 접근법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침투, 공간 독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획정하는 법인데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한 줄로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이 맞히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나왔던 것들은 다 집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획정법이에요. 상권의 획정법. 첫 번째, 그 시장 침투법에는 침투에 다동을 쳐보세요. 시장 침투.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공간 독점은 독점의 동그라미. 독점. 그 다음 분산시장 접근법은 분산의 동그라미. 분산. 시장 접근법은 분산의 동그라미. 자, 시장 침투라는 거는, 자, 일단 독점부터 가볼게요. 좀 어떤 단어가 핵심 보이냐면 거리 제한 밑줄 면허 필요 밑줄 거리 제한 면허 필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국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거리 제한을 뒀습니까? 면허를 따게끔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거리 제한 면허처럼 시장이 독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류 판매점이나 우체국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적인 경매 이런 것들이 독점이고요. 그 다음에 침투죠. 침투. 침투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권의 형태가 겹쳐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중첩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첩. 경쟁이 심하다. 중첩돼서 겹쳐있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명동에는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 침투가 거의 일반적이겠죠. 중첩을 인정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경합하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걸 얘기한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을 얘기하고 자, 분산시장 접근법은 제가 분산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해보세요. 분산시킨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산업에, 특정 수요 계층에 따라서 이 전문품이라는 게 뭐냐면 명품 같은 거예요. 고급품 같은 거. 그럼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그냥입니까? 지금 지역을 달리합니까? 지금 분산시킨다는 거는 다른 지역과 분산시켜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수요 계층 대상으로 해서 전문화된 고급 같은 거는 특정 지역에만 공급을 하자는 거예요. 불연 속으로 연속하지 마시고 분산시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박스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오른쪽 박스 보시면 독점은 그냥입니까? 거리 제한과 면허가 필요합니까? 주류 판매점과 우체국, 시장 침투는 중첩 부분을 인정해서 우리가 백화점 슈퍼마켓이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그냥입니까? 특정 지역에만 공급을 합니까? 분산시킨 거죠. 그래서 그 지역만 전문화된 특정 소득그룹만 고급 가구점 같은 걸 판매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를 한 두 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이제 크리스탈러가 독일의 지리학자면서 독일 남부지역을 관찰하면서 벌집 모양을 발견해요. 중심지로는 전개하는데 이 중심지로는 제가 탁탁탁 찍어드려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크리스탈러라는 애가 나와서 중심지로서부터가 이제 우리 입지 파트의 상업입지의 중요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가겠는데
자, 중심지론입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그래서 얘는 중심지가 형성되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중심지 형성 과정.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래서 자, 중심지하고 배우지가 용어가 다른데요.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고요. 점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의 상업지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중심지가 이제 배우지, 아까 봤던 상권이 배우지거든요. 이 배우지가 상권이라고 합니다. 배우지가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해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자, 그래서 이 학원이 지금 중심지면 여기서 여기 계신 곳이 배우지거든요.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 이제 들어보시면은 얘가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얘기합니다.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가 동네 슈퍼를 차렸어요. 갑돌이가. 그럼 최소한 현상 유지는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와줘야 되는 인원수가 최소 요구치입니다. 최소 요구치. 그래서 이게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최소 요구 범위를 정해서 정상이윤을 먹는 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가겠다라는 그 통행료, 우리가 교통비를 가지고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냐면 도달 범위라고도 하고요. 도달 거리라고도 하는데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없어요. 배달 거리가 있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 대형마트가 무슨 마트가 있나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있나요? 뭐 이마트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마트까지 대전에 있는 이마트까지 가진 않죠. 그죠? 그러면 이 이마트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커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중심지로서 기업이 성립하려면 이 범위가 더 넓어야지만 매출액을 올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는 얘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차단하게 되면 100명을 못 유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가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됩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중심지를 고차, 중차, 저차에 따라서 중심지 계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다 듣고 이제 제가 할게요. 고차, 중차, 저차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슈퍼가 가깝죠. 가깝고요. 동네 슈퍼가 있고요. 좀 가면은 중형마트가 있고, 더 가면은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럼 대형마트는 가까워요? 더 멀어요? 규모도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죠. 자, 동네 슈퍼 같은 경우는 아이쇼핑이나 시식이 가능한가요? 오늘 가면 해보세요. 여기는 신고하죠. 근데 대형마트는 다 가능하죠. 그럼 얘는 규모가 크고 그냥입니까? 다양한 기능을 합니까? 그러고요.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더 멀죠. 그럼 초등학교끼리는 가까운데 대학교와 대학교는 가까워야 더 멀어요. 고차끼리 멀고요.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자, 시청은 세종시 하나밖에 없죠. 동사무소는 하나예요.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는 많은데 시청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구청이 중간에 있죠. 자, 이렇게 피라미드 형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시청은 고차는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으로서 중심지가 많아지겠어요? 중심지 수가 적어지겠어요? 적어지고. 자, 전차의 분포도는 동네 슈퍼가 중차로 가면 어느 정도 개기는데 고차로 가면 찌그러들죠. 그럼 저차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그 분포도가 줄어든다. 줄어들죠. 펜 들어보세요. 자, 171페이지 가시면 밑에 개요해 보시면은 중심지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구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172페이지로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중심지 배우지의 중심지라는 단어가 있죠. 중심지 기능은 배우 지역이 상권에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배우지는 뭐죠? 아까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배우지죠. 중심지로부터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지역을 배우지라고 하죠. 자, 밑에 네모네 갓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중심지 기능에 대한 이윤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요입니다. 100명 와줘야 되죠.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떤 계층 수준으로부터 특정 기능이 제공되고 결정되는 크리스탈의 도달 범위를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 도달 범위는 상하는 도달 범위 혹은 실제적으로 도달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상적으로 도달 범위란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라는 단어가 있죠. 수요가 1이에요. 수요가 0이에요. 0. 자, 수요가 0라는 것은 여길 지나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수요가 1인 지점이다, 0인 지점이다. 0. 자,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시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있죠. 배포쳐 보세요. 그럼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그냥이에요. 내에 있어야 돼요. 그럼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범위보다 크다면 그 중심지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얘가 더 커야 되고 이 최소 요구치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3번 체크. 중심지의 계층. 자,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가 작겠어요? 당연히 크겠어요. 크죠? 대형마트가 동네 슈퍼보다 최소 요구치가 크잖아요. 중심지 기능이 도달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 배우지, 상권이 더 좁아요, 넓어요. 그 숫자는 적죠. 중심지 간의 간격은 넓겠죠. 반면에 저차는 최소 요구치가 큽니까? 동네 슈퍼는 최소 요구치가 좀 작습니까? 배우지 상권도 좀 좁죠. 그죠? 그 수가 많아서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죠. 자, 그럼 중심지 변화는 뭐 인구 밀도가 증가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또 좁아지겠고요.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보다는 또 고차 중심이 발달되는데, 자, 시험 문제는 밑에 동그라미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배워줘 보세요. 그럼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가깝겠어요? 더 멀겠어요? 저차가 더 가깝죠? 그런가요? 고차가 규모가 작습니까? 규모가 더 대형마트가 더 큽니까? 저차, 구멍가게가 더 가깝죠? 저차일수록. 그럼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로 갈수록 아까 중심지수, 피라미드는 어떻게 돼요? 중심지수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 중차에서 포용하는 저차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7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고정적 상점에서는 어디만 보시냐면 요즘 트렌드는 4번만 보세요. 자, 이러한 고정적 상점 입지로는 자, 지금 크리스탈라고 얘기했는데요. 소비자들이 한 번의 구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한다는 현실적인 면을 그냥 있어요.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 유사한 상품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집 앞에 동네 슈퍼에 파는 거를 대형마트는 다 팔잖아요. 그래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비 절감 행동은 현대적 쇼핑센터 상점군의 출현을 설명하는 주대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서 혼재한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크리스탈론을 못했다는 것만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넘겨볼게요. 허프도 중심지론을 전개했어요. 174페이지로 가시면 174페이지에 허프의 중심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중심지. 그래서 허프는 크리스탈러가 중심지론을 좀 수요자의 분포 좀 거시적으로 봅니다. 근데 허프는 수요자의 분포보단 수요자의 개성을 보면서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요. 미시적으로.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얘는 소비자의 개성, 형태, 행태, 행동과 태도. 거시적이에요? 얘는 좀 미시적이에요.
미시적이죠. 그래서 점포의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성향으로 고밀도 시가지 거주하는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만 상품을 구입하지는 않고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요. 3번의 배표. 그럼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는 다 소비자라면 먼 곳을 선택해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형마트 갈 때는 우리가 껌하나 사러 갑니까? 여러 물건을 같이 사러 갑니까? 그러면 다목적 구매를 하거든요. 그 100m의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저번 주 거 보시면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19번에 나와 있습니다. 19번 풀어보세요.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지금 상업입지의 허프는 중심지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선택하죠.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칩니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4페이지로 가시면은, 174페이지 가시면 거기 밑에서부터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력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력. 학교 다니실 때 만류 인력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인력이라는 건, 따보세요. 만류 인력. 중력 모형. 뭐냐면, 두 물체에 일어나는 만류 인력은 두 물체 질량 구변을 비례하고 거리 지역을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상권에 대한 것은 끌어당긴 힘에 따라서 유인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인데, 자, 들어보세요. 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일리는 소매 인력 법칙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 단위로 가요. 그래서 A 도시, B 도시가 있으면은 A 도시가 4만 명이 있고요. 만약에 B 도시가 1만 명이다. 그럼 중간에 C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C 도시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유인력이 있느냐 따져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3km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그냥요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겠어요. 상권이 더 좋잖아요, 그죠? 많은 쪽으로 가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럼 100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여기 90명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 끌어당긴 힘이 강합니까? 가죠.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요 상권을 도시 단위로 갑니다. 얘는. 그래서 상권을 도시 단위로 측정해요. 그러면서 딱 두 개의 도시라는 것만 봤기 때문에 좀 한계점은 있고요. 자, 얘가 이제 소도시라는 게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권의 흡입력을 얘기를 해요. 상권의 흡입력. 흡입력이라는 거는 유인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인구가 많아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되거든요. 거리 지역을 반비례. 그래서 우리가 인구에는 비례. 거리에는 제곱에는 반비례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경계에 대한 그 경계 지점은 조금 제가 끊겠는데요. 일단 책을 한번 가볼게요. 네일리 소매 인력은 밑에 검정 색깔. 두 도시의 그냥입니까? 인구 크기에 비례합니까? 그래서 인구를 크기라고도 하거든요. 비례하고. 거리, 자, 중간 지점에 이제 그 분기점, 중간, 상권의 경계점이 두 도시에 이르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를 좀 해드리면서 할게요. 그죠? 그럼 인구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거리는요? 그래야지만 유인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인력을 계산해서 인구에 대한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 갖고는 충분히 제가 계산 문제를 좀 해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 나중에 제가 좋은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를 볼게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18번입니다. 18번 풀어보세요. 사후입지론의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은 도도시 상거래 협력은 인구에 반비례합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도도시의 분기점이 상거 중간 지점이거든요. 이 상권의 경계점에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데가 맞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은 원래 레일리의 이론이 요 이론의 식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해놓으신 거는 이게 굉장히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저자만에 대한 그 어떤 허프 이론을 따와서 한 거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좌측에 보시면은 그냥입니까? 지금 AB의 흡입력이라고 돼 있죠. 그냥이에요. 인구에는 비례해요. 비례하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니까 AB가 그대로 가 있어요. 근데 거리 제곱은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바꿔서 그 제곱근을 해서 몇 대 몇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건 나중에 제가 조금 염리 심화학습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릴 텐데 오른쪽에 문제가 하나 있죠. 찾았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가 있다. A로부터는 10km, B 도시는 5km 떨어져 있다고 돼 있죠. 그럼 A 도시의 인구는 40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이고 C 도시는 인구가 5만 명이다. 그럼 레일리의 소매인력이 C 도시가 AB의 구매 활동에 유인할 수 있는 규모는 어떻게 되냐? 몇 대 몇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자 가볼게요. 자 A 도시의 유인력을 한번 구합니다. 안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풀어드려볼게요. 유인력은 그냥이에요. 인구에 비례해요. 그럼 인구가 40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가요? 거리는 어떻게 돼요? A까지에 대한 거리가 10km였잖아요. 그럼 10km의 제곱은 100이니까 이거를 약분하면 4000이 되죠. 그 다음에 B로 가겠습니다. B의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B의 유인력은 자, 그 매장에 대한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죠. 10만 명이고 거리가 5의 제곱이니까 25로 나누게 되면 얘도 4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같습니까? 같죠. 따라서 1대1. 그럼 그냥이요. 반반씩이에요. 그럼 5만 명에서 2만 5만 2만 6만 가거든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5만 명에서 50대 50이니까 몇만 명 몇만 명씩 갑니까? 2만 5천 2만 5천이 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좌측에 나와 있는 식대로 가게 되면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가 좀 심화학습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동영상 들으신 분도 있어서 그냥 오른쪽으로 디귿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4,000, 4,000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1대1입니까? 그럼 반명, 그러니까 5만 명에서 반반씩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2만 5천.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신다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또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라는 애가 있는데 컨버스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